이 도마는 제가 예전에 닭고기 팔 때 닭을 칠 때 주로 사용했던 도마인데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도마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 안 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를 사용하다 보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약간 U자 형태로 약간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괜찮은데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많이 돌려 쓰기도 하고 아니면 뒤집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뒤집어 가지고 사용해 볼 건데 뒤집으면 이렇게 얼룩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그래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도마 칼이라고 해서 수동형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약간 깎아주는 그런 도구도 있고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대패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이런 부분을 밀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산 저렴한 전기 대패인데요. 원래는 이 제품 도마 대패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요. 가격이 2만원,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3만원 조금 더 주고 이 전기 대패를 구입했습니다. 일반 도마 대패를 구입하면 힘이 많이 들고 또 수평 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전기 대패를 구입했습니다. 사용 방법이 일정한 힘으로 수평을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요령을 한번 숙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런지 안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스탠리사에서 나오는 STL6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50W 이게 검색하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좀 파워가 좀 센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이거는 가이드 같은 건데요. 몸체, 여기 보면은 미리수가 있으니까 이 미리대로 이렇게 그 표면을 깎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회전하면서 그 거친 부분 아니면 깎고자 하는 부분을 깎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를 조정하면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기계를 테스트로 몇 번 한번 밀어봤거든요. 야, 이거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평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데는 좀 깊게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얇게 들어가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부분만 제일 낮은 미리로 해서 살짝만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낮은 미리인데도 약간 이렇게 굵직집니다. 약간 모양이 파손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엠보싱처럼 이렇게 일어나네요. 탄탄하지가 않고요. 울퉁불퉁해요. 아직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게 사용법도 익숙치도 않고 숙달도 안 되니까 되게 울퉁불퉁하고 또 원하는 만큼 이렇게 싹 까지는 것도 아니니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조금 더 숙달을 시켜서 작업을 해야 원하는 두께 수평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되게 원하는 모양으로 안 나오네요. 원하는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네요. 또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보면은 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살짝만 이렇게 좀 심한 부분만 대충 밀어서 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난 뒤에요. 이렇게 도막가루가 사방팔방에 다 튀었거든요. 이렇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작업하시려면은 별도 공간에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밖에 외부로 나가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실내에서 하시면 완전히 난리 납니다. 이렇게 예쁘게 판판하게 깎아진 모습이 아니라 약간 물결처럼 약간 홈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무와 다르게 도마가 다른 재질이라 이렇게 홈이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홈이 생겼죠. 샌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표면을 부드럽게 깎아주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걸 구입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패기를 한번 계속 사용해보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깎을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